우리를 즐겁게 할 오늘의 주인공은 이 냄비 안에는 친근함과 근삼이 같이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와 어떻게 먹어도 항상 만남을 선물해주는 바로 김치찌개입니다. 오늘의 먹필레노는 누군가요?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언제 봐도 반가운 요리 연구가인 홍신혜 선생님입니다. 여행을 갔다 오면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늘 결심을 하잖아요. 저는 그렇거든요. 김치찌개에다가 밥을 꼭 말아서 먹을 거야. 근데 이 정도로 한국 사람들은 김치찌개에 대한 사랑이 정말 각별합니다. 첫 번째 저의 먹킷 리스트는 생갈비 김치찌개집입니다. 빗산으로 슝슝. 우리의 먹킷러들도 착지 완료. 생갈비 김치찌개 나왔습니다. 냄비 안에 고기 반, 김치 반. 이 정도면 김치찌개가 아니라 갈비찌개 아닌가요? 보기만 해도 배가 부를 정도인데요. 와, 이 정도면 산타 할아버지. 고기 김치찌개 엄청 많이 깔렸어. 다른 데는 주로 목살 쓰지 않아? 이 집은 생갈비를 썼네. 이렇게 통으로 들어있는 김치를 이렇게 쫙 들추면 갈비가 까꿍 하고 나옵니다. 김치찌개를 먹는 줄 알고 갔는데 갈비가 큼지막한 게 들어있어요. 이야, 한 덩어리예요. 보너스를 받은 느낌이랄까? 고기가 굉장히 두툼하고 커서 고기를 먹는 그런 즐거움까지 함께 느낄 수 있는 집입니다. 보글보글 끓는 술이마저 지금 이 순간은 음악 차트 1위 부럽지 않은 선율입니다. 김치와 밥, 고기의 삼위일체. 마치 이것은 맛의 황금석탑이 아닌가요? 이 갈비 하나로도 주인공감인데 김치찌개와 만나니 그 맛이 배가 됩니다. 맛있어? 진짜 맛있어.